반갑습니다. 케이무크 여러분. 자, 3주차 데이터의 분류. 자, 1강. 데이터의 유사도. 거리에 의한 분류. 거리에 의한 유사도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유사도. 인공지능의 주요 업무가 판단과 예측, 디시전과 프레딕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인식으로 읽은 사진으로부터 사진 속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거나 음성 인식으로 저장된 음성 신호로부터 무슨 말을 했는지 내용을 판단하거나 의료 영상을 인식한 후에 스스로 비교 분석하여 질병의 원인과 질병의 성질들을 판단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주식, 금융에서 주식의 과거의 가격과 거래 정보로부터 미래의 가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라든지 또 바둑 대국의 현재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 다음 바둑을 놓을 때 그 승률이 더 높아질 것인지 낮아질 것인지 등을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게 어느 쪽에 더 가깝다, 어느 쪽으로 될 가능성이 더 많다 하는 판단과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분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어느 범주 속하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의 유사도를 판단해야 됩니다. 즉, 주어진 데이터가 각 범주와 얼마나 더 가까운지 혹은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척도를 데이터 유사도라고 합니다. 먼저, 거리를 활용한 데이터의 유사도. 거리가 가까우면 두 데이터는 더 친하고, 거리가 멀면 두 데이터는 서로 상관관계가 더 적다. 즉 데이터와 어떤 범주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이 데이터는 그 범주에 속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두 점, 두 벡터 사이의 거리 공식은 AB의 디스턴스는 다음과 같이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는 B1에서 A1 사이의 차이의 제곱 또 A2와 B2 사이의 차이의 제곱을 스퀘어 루트에서 우리가 거리를 계산해 왔지요. 그리고 또 같은 방법으로 A와 C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죠. 여기서 보면 A하고 B와의 디스턴스가 A하고 C 사이의 디스턴스보다 훨씬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A하고 B는 더 가깝고 A하고 C는 좀 더 멀다. 즉 A는 C보다 A에 더 가깝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거리에 의한 분류, 거리에 의한 친근도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